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796번째 시간 2020년 10월 20일 수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재현 선생님 전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57기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전파 아카데미 용초사 57기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서서의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용초사는 이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전파 아카데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용초사를 통해서 전파를 배우시고 또 용초사를 수료하신 선생님 중에서 서울 메디컬 전파 아카데미 또 서울 한국전파학회에서 전파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 중에 4분이 등록해서 두 자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전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는 용초사 제58기 2020년 마지막 용초사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주간 8차례 진행합니다. 정원 6명으로 실습 2주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6명 정원 중에 5명이 신청해서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 강좌입니다. 이규철 원장님이 지휘하는 서서 심장 초음파 제30기가 2020년 12월 2일, 4일, 6일 3일간에 걸쳐서 5분의 선생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3분이 등록하셔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의 심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이쪽이 정문 쪽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리 뒤로 들어와서 후문 뒤쪽에 후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74세 여자분이시고 방광염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신장의 멀티플 시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꼼꼼하게 사진을 찍으셨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자 여기에 시스트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 시스트가 있습니다. 요 시스트 이를 싱글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여러 개로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 셉툼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싱글 시스트 요거 별개로 보느냐가 문제죠. 사실 요 영상 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트를 보시면 요 두 개는 같은 연속된 시스트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따로 떨어져 있는 시스트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요렇게 시스트가 요렇게 컨티뉴어스 요거는 요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이즈도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셉툼을 가지는 시스트, 요거는 따로 인접한 시스트, 요거는 보스니아 2F2고 요거는 보스니아 1인 요거를 셉툼으로 보기는 왜냐하면 횡단상에서는 여기 한 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스트는 별개의 시스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판독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셉툼을 가지는 보스니아 2고 요거는 그냥 심플 시스터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 교수 USB란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이 USB를 이렇게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다 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파트 스캔법 USB를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는 게 이제 혈관 혈류의 칼라 도플러인데 파워 도플러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러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 꽉 눌렀습니다. 이게 칼라 도플러 상이죠. 칼라 도플러 상. 그 다음에 파워 도플러 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파워 도플러 상입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도 요청해서 제가 질환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를 보시면 제1강 간장부터 제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질환 강의 요리에 보시면 PPT가 있고 요 PPT를 해설하는 USB가 있습니다. 이것이 뭉쳐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성병변이 아니고 밥 피라미드 합쳐져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어퍼 쪽에 있는 아드레날 글랜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트 키드니 어퍼 쪽 여기 고액호 부분에 저액호가 아드레날 글랜드가 되겠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우측 신장 하극부입니다. 이쪽이 어퍼고 이쪽이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프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